황산한 여행기운 가치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홍시식초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감 홍시가 되게 많이 나는 그런 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홍시 식초 만드는 방법을 제한테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한 분 뭐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똑같은 말을 계속 하려니까 저도 조금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을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책 그 유인균 발효 박사 황세란 박사께서 지으신 황세란의 유인균 발효 식초라는 책 166페이지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 책을 좀 더 리얼하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책도 보시고 그리고 요 설명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홍시 식초는 얼마든지 여러분 혼자서 집에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요 책에 보면 이제 황세란의 유인균 발효 식초 책 166페이지에 보면 9번에 홍시 발효 식초 만들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레시피에 보면 이제 재료가 20리터 기준으로 만드는 재료, 그 다음에 2.4리터 기준으로 만드는 재료가 적혀 있는데 2.4리터는 요만한 병입니다. 조그만한 병입니다. 그러면 이 홍시 식초를 만들다 보면 이게 이제 홍시가 이렇게 찐득찐득한 점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위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절반 이상을 올리면 안 됩니다. 이제 절반 정도밖에, 병이 2.4리터 같으면 한 1리터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또 홍시 그 덩어리가 한 요 정도 차죠. 그러면 실제로 나오는 식초는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4리터로 만들게 되면 뒤에 묵을 게 없습니다. 뒤에 이 만드는 데는 뭐 60일, 90일 이렇게 걸리는데 다 만들고 난 뒤에 홀짝 요만큼이니까 홀짝 먹고 나면 제 같으면 하루만 먹으면 다 없어지는 이제 그런 양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2.4리터는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리터 병 기준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리터 병은 동네 시장에 가면 그릇집이 있습니다. 그 그릇집 가가지고 20리터 병 주세요 이러면 한 요만한 이따만한 이제 크기의 병을 줍니다. 그래서 한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들고 올 수 있는데 여러 개를 살 때는 배달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배달도 웬만한 데는 해주죠. 근데 이제 우리 동네는 배달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동네 배달 안 해준다고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니까 이만숙 선생이 배달해 준다는데 왜 당신은 안 해주느냐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동네는 해줍니다. 여러분 동네 배달해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20리터 병이면 생수병 있죠. 큰 거. 예, 그게 18리터입니다. 그래서 생수병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그럼 그 유리병을 여러분들이 3개, 4개를 들고 올 수가 없죠. 그릇집에서 당연히 배달을 해주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달 안 해주면 한 개만 사시고 배달해주면 한 세 개, 네 개 사도 상관없죠. 왜냐면 어차피 이 병이 많으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병을 구하시면 되죠. 자, 병을 구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뚜껑이 있습니다. 이제 요런 이제 뚜껑인데 요 플라스틱 뚜껑이죠. 이제 요 뚜껑 이제 병은 여러분들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멸균을 하면 더 좋죠. 멸균은 어떻게 커피볼트에 이제 물을 좀 끼려요. 끼려 가지고 그걸 병에다가 바르면 병이 깨집니다. 그래서 숟가락이라든지 주걱 같은 걸로 이렇게 커피볼트에 물을 부어 가지고 이렇게 살 해 가지고 따뜻한 물이 한번 여기 닿았다가 가면 병이 안 깨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 따신 물로 한번 해주면 그게 멸균입니다. 원래 미생물들은 60도 이상 되면 대부분 다 쇼크 받아가지고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뜨거운 물로 이렇게 한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멸균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병 뚜껑은 보통 우리가 발효 식초를 만들 때는 요 병
바늘구멍 한 개만 내라 그러는데 홍시 발효식초를 만들 때는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까지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제가 세 개를 내놨습니다. 자, 세 개를 내는 방법은 제가 동영상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벤치, 벤치에다가 바늘 굵은 거 있죠? 그걸 여기다가 딱 꼽습니다. 꼽아가지고 불로 바늘을 달구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여기다가 딱 하면 구멍이 톡 납니다. 똑똑 해가지고 세 개를 내는데 요쪽에 띄엄띄엄 구멍을 내주세요. 왜냐하면 요 한 군데다 세 개를 내놔버리면 저기 다음에 이제 구멍이 여러분들이 많이 필요 없을 때는 요쪽은 테이프로 붙여버리면 됩니다. 요쪽 붙여버리면 한 개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간격을 대가지고 세 개를 내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 테이프만 붙여버리면 구멍이 막혀버리니까. 자, 이렇게 병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뚜껑에 구멍도 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시를 20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는 홍시를 10kg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홍시 10kg 이렇게 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원당 1kg, 1kg면 요만큼밖에 안 되죠. 원당 1kg를 준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원당이 뭡니까? 이래 물어보는데 가공하지 않은 설탕, 이게 원당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트에 가면 유기농 설탕 이렇게 이제 적힌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원당 구매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그 수입업자들 전화번호가 막 나옵니다. 그거 전화 걸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일반 설탕보다도 원당이 더 쌉니다. 가격이. 그래서 가공하지 않은 설탕, 그러니까 뭐 설탕 쓰면 안 됩니까? 설탕을 써도 됩니다. 근데 설탕은 가공한 설탕이기 때문에 미생물 입장에서는 가공하지 않은 천연 원당이 아무래도 영양분도 좀 더 많고 발효도 좀 더 잘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원당을 많이 권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청을 쓰면 안 됩니까? 조청을 써도 됩니다. 근데 조청도 이제 정말 잘 만들어진 조청은 발효 진짜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 원가 전략을 위해서 조청이 이제 잘 약간 이제 안 만들어진 거 요런 거는 오히려 설탕보다 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청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괜히 가격만 비쌉니다. 근데 설탕 써도 돼요. 예, 근데 원당을 쓰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양은 원당 1kg에 돼 있는데 설탕을 여러분 쓴다면 설탕도 1kg입니다. 원당 쓴다면 원당 1kg입니다. 조청 쓴다고 하면 조청도 1kg입니다. 그래서 양은 똑같이 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유인균 20T스푼, TS 이렇게 되어 있고 천일염 1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인균 20TS 할 때는 그 T자가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소문자 T로 되어 있고 천일염 1TS 할 때는 그 T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TS라는 거는 티스푼이란 뜻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유인균 20TS, 20스푼이라는 건 아는데 그 스푼이 도대체 뭐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인균 TS 할 때 그 T자는 소문자니까 작은 숟가락입니다. 작은 숟가락 요거죠. 요거는 여러분들 유인균을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요 유인균 안에 요 스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이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스푼 20숟가락이라는 뜻이죠. 20숟가락. 자, 그다음에 천일염 1TS. 그 T자가 큰 T입니다. 이렇게 대문자 T입니다. 그럼 이거는 뭔데요? 밥숟가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천일염을 떠가지고 넣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생수 약간. 이 약간이라는 게 애매합니다. 뭐 50리터면 50리터, 100리터면 100ml면 100ml,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얼만큼이야? 이래가지고 물어보는 분들이 지난주에만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들다 보면 이제 그 홍시가 손에 묻을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럼 요는 유인균도 묻고 홍시도 묻고 아깝습니다. 여러분 손이니까 깨끗하죠. 그럼 요거를 이렇게 닦아내려고 그러면 물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물을 약간 부어가지고 요 안에 있는 게 아까우니까 하는 거 그게 약간입니다. 그 다음에 요런 이제 그 그릇에 이렇게 쭈무르고 난 뒤에 그걸 병에 붓고 나면 여기에 또 홍시가 좀 묻어 있죠.
준도 묻어 있고 아주 좋은 성분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손으로 아무리 닦아도 다 안 되죠. 그거 닦아낼 때 이렇게 물을 조금 살짝 사용을 하죠. 그 물이 약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에 묻은 거 조금 닦아내는 거, 그 다음에 그릇에 묻은 거 이렇게 물로 해가지고 닦아가 다시 부어야 되죠. 병에다가 그 정도 물을 우리는 약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절대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그리고 이 약간이 도대체 뭐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약간은 그야말로 약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홍시식초 만들 때 물을 아예 사용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예 사용을 안 하는데 손에 있는 거 아니면 그릇에 있는 거 이런 걸 닦으려고 그러면 물이 조금 필요한데 고물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죠. 이제 생수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 이게 만들기 이래 가지고 이제 밑에 돼 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요리책 보고 요리를 잘할 수가 없죠. 요리책 보면 뭐 나름대로 이 설명이 잘 돼 있는데 이게 좀 리얼하지가 않습니다.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제가 요 밑에 있는 글들을 다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째, 잘 익은 홍시. 잘 익은 홍시는 여기 홍시가 몰락몰락한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 익은 홍시를 10kg를 이렇게 우리가 사가지고 꼭지를 따라 그랬죠. 홍시에 보면 꼭지는 발효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꼭지를 이렇게 딱 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 홍시에 보면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도 좀 묻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조금 불순물들이 있죠. 이제 그거를 물로 여러분들이 씻고도 되는데 물로 씻는 것보다는 깨끗한 천 있죠. 깨끗한 뭐 수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싹 닦아주면 됩니다. 뭐 굳이 물을 많이 사용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10kg를 정리를 딱 해놓죠. 그 다음에 그렇게 정리된 걸 으갠다. 으갠다는 거는 소물로 이렇게 쭈물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으기는데 이제 이 홍시를 볼에 담아서 손으로 많이 으겨준다. 이렇게 책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볼이 뭔가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황사는 박사가 이거 홍시 만드는 걸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뭐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 맨날 옆에서 보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보니까 큰 다라이, 예, 큰 다라이에 다가 홍시를 아까 깨끗하게 이제 닦은 그 홍시를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까 원당 1kg 넣고 유인균 이제 요걸로 해가지고 20숟가락 넣고 그 다음에 천일염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넣고 그리고 이제 옆에 여러 사람들이 한 세 사람 네 사람이 그걸 확 이렇게 이제 막 주무르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홍시를 볼에 담아서 할 때 그 볼은 큰 다라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볼이 뭔지 아직도 저는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볼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라이는 봤습니다. 다라이. 예, 그 다라이 큰 크럭 그게 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막 주무르다 보면 이게 아주 이쁘게 쭈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쭈물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죠. 아, 이거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맛있는 홍시 식초를 먹여야지, 우리 신랑한테 좋은 걸 먹여야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며 요 쭈물으면서 이제 그 안에 유인균들하고 홍시하고 그 다음에 원당하고 어그러지면서 또 손의 따뜻한 그런 기운들 이런 게 이제 어그러지면서 미생물들이 아주 기분 좋게 아 정말 나 좋은 곳에 왔구나 나 정말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면서 내가 이거 만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내 인간 미기봤자 뭐 하겠냐 이런다고 내가 되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하다 보면 아무래도 미생물들이 오늘 잘못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홍시 식초가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 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할 때 아이고 그냥 위생적으로 한다고 고무장갑 끼고 그 다음에 뭐 하얀 거 뭐 이런 비누루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끼고 하면 그 위생적 아닙니다. 여러분 손이 제일 깨끗합니다. 이게 제일 깨끗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이 최고의 발효 도구입니다. 이 손의 온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요 이제 물론 손은 깨끗하게 씻어야 되죠. 비누로 깨끗하게 씻고 요 손으로 이걸 잘 이렇게 으개면 최고
최고의 그런 이제 발효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다가 뭐 벌금 고무장갑 하얀 뭐 이런 거 끼지 말고 맨손으로 하세요. 이게 진짜로 좋은 겁니다. 최고로 좋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했었을 때 발효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손으로 안 하고 뭐 위생적으로 한다고 저기 뭐 주걱 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고무장갑 하고 이런 이제 좀 그렇게 하나 헹거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막 헹거하고 저희들이 발효 실험을 했는데 손으로 따뜻하게 한 게 훨씬 더 발효가 잘 됩니다. 거의 폭발적으로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손이 최고의 그런 발효 도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응행글 가지고 이제 아까 소독한 그 병에다가 싹 부어주죠. 근데 이 병이 이만하더라도 절대 절반 정도만 해야 되지 절반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 홍씨 발효 식초는 다른 식재료보다 발효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금방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푹푹 올라가지고 심지어 뚜껑까지 가 막 완전히 이게 치솟고 천장까지 붙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뚜껑에 구멍을 3개 정도를 놔주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할 때 처음에 한 3, 4일 정도는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부글부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막 이게 또 이게 이 홍씨가 점성이 강해가지고 딱 저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확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게 만약에 이제 20리터 큰 병이다. 이렇게 20리터 병이다 딱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제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해줬어요. 요 정도까지 물도 거의 안 넣고 했는데 이제 이게 근지가 지가지고 이 위로 막 올라옵니다. 올라가지고 이 목까지 차요. 차가지고 이제 뚜껑까지 딱 오면 어떻게 됩니까? 뚜껑이 딱 막혀버리죠. 그리고 뚜껑이 막혀버리고 이제 안에 있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가스들, 이산화탄소 이런 게 이제 밖으로 못 빠져나가고 꾹 막혀. 그럼 뚜껑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뚜껑 열면 벙 하면서 막 천장에 붙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한 3, 4일 정도 여러분들이 딱 지켜보다 보면 요 정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뚜껑을 좀 열어줘가지고 안에 가스가 갑자기 많이 생깁니다. 3, 4일 동안은. 그러면 뚜껑을 열어서 가스를 좀 빼주고 여기 요 정도까지 올라오면 손으로 좀 밀어가지고 살 밑으로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뚜껑 딱 닫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보면 또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뚜껑 가스 빼주고 손으로 좀 잘 밀어가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한 3, 4일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때 신경 안 쓰고 가만히 놔두면 이 뚜껑까지 차가지고 뭐 콱 끓어 넘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거 꼭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런 식으로 담고 난 뒤에 온도를 30도에서 37도 정도 그 정도 온도로 해가지고 2일에서 5일 정도를 두라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가정집에서 온도를 30도에서 37도 맞추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받을 필요가 없죠. 뭐 이거 온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온도 뭐 발효 안 됐다 그러면 전부 온도 탓으로 다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온도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마시고 30도에서 유인균은 30도에서 37도 그 사이 온도만 되면 발효가 잘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잘 되는 건 맞는데 25도라 해가지고 발효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20도라 해가지고 발효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발효 시간이 길어질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집에서 되도록이면 차운 데보다는 따뜻한 데 두는 게 좋죠. 그래서 조금 저기 두면 좀 개안겠다. 저기 두면 개안겠다 하는 곳에 딱 두고 그리고 이제 발효 과정에서 이제 미생물들이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하다 보면 열이 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열들이 밖으로 못 빠져나오므로 이제 안 쓰는 담요라든지 아니면 헌옷 갖다 버리는 헌옷 이런 걸 그 병 뚜껑에다가 이렇게 딱 감싸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열이 생깁니다. 온도가 생기는데 그게 밖으로 안 빠져나가니까 아무래도 발효가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요래저래 좀 감싸주면 낫다. 그럼 그러다 보면 뭐 온도 한 20도, 20몇 도 정도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도에서 31도 같으면 2일에서 5일이지만 20도, 뭐 20몇 도 같으면 그게 좀 더 길어진다고 보면 되죠. 한 15일에서 한 30일 정도 이렇게 이제 길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길어지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이게 이제 위로 올라오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가만히
이제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손으로 누르든지 아니면 다른 나무 막대기로 눌러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쭉 깔아앉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깔아앉은 상태에서 이제 계속 한 45일에서 60일 정도 여기는 놔두라 그러는데 정밀하게 온도를 맞췄을 때 45일에서 60일이지 이제 온도를 제대로 이제 그 안 하면 한 90일, 60일이 아니고 90일 걸릴 수도 있고 100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여러분들이 놔두면 되죠. 발효는 기다림입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이 발효를 잘합니다. 뭔가 좀 성급하고 이게 되겠나 하면서 뭐 해가지고 뭐 뜨고 뚜껑 열고 이러면 될 것도 잘 안 되죠. 그래 미생물들도 너무 여러분들이 조바심을 내고 깝치면 지도 피곤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막 잘하겠지 하고 믿고 맡겨놓으면 미생물들이 저 갈아서 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40일에서 한 60일, 뭐 90일 이런 정도 가만히 놔두다 보면 가만히 보면 색깔이 이쁘게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냄새가 솔솔솔 납니다. 아주 향긋한 냄새가. 이제 그 정도 되면 발효식초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 홍시 발효식초는 뭐 근질을 걸내고 뭐 2차로 다시 또 뭐 식초를 진행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너무 발효가 잘 되고 너무 맛있기 때문에 뭐 굳이 2차까지 식초 진행을 할 필요 없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독한 홍시 발효 식초를 만들고 싶으면 그때는 뭐 2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첩을 초탕한 거 그 식초 자체가 너무 맛있기 때문에 2차로 진행하기에는 이제 독한 식초로 만들어 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만든 이제 여러 가지 식초 중에서 제일 맛있는 식초 두 개를 골라라 그러면 보리 식초하고 이 홍시 식초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보리 식초도 진짜로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굳이 여러분들이 진행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난 뒤에 이제 아주 향긋한 그 냄새가 나고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이제 근지가 위에 떠 있죠. 이제 뭐 고려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제 그 큰 냄비 같은 걸 해가지고 거기다가 가재, 약국에 가면 가재 팝니다. 가재나 아니면 삼배 뭐 이런 청 같은 걸 거기다가 이렇게 좀 놔두고 빨리 찍기를 요렇게 이렇게 찝죠. 이렇게 딱 찍고 난 뒤에 그걸 이렇게 붓습니다. 위에 쫙 보면 이제 위에 물이 쭉 떨어지겠죠. 한 30분 정도 놔두면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래도 이제 이 근지가 이제 이 홍시는 점성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그 근지가 안에도 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꾹 짜줍니다. 이렇게 짜주면 또 물이 또 쭉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잘 빠져놓은 그거는 이제 깨끗한 유리병에 담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리고 또 그걸 짰는데도 좀 안에 여러 가지 근지가 많다고 그러면 한 두 번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여러분들이 갈아주면 되죠. 그러면 한 번 갈았을 때, 두 번 갈았을 때, 세 번 갈았을 때 점점점 맑은 그런 물이 식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물을 어느 정도 타가지고 드시게 되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드시고 그다음에 남은 근지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2차로 발효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아까 이제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제 유리병에다가 근지를 넣고 원당 1kg 넣고 그다음 유인균 이제 요 스푼으로 20스푼 넣고 이제 또 그 이거 천일염 밥숟가락 한 숟가락 넣고 근데 이번에는 물이 없죠. 그러면 물을 한 절반 조금 더 되도록 이제 물을 부어줍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거기서 다시 또 발효가 일어나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식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탕이라 그러죠. 두 번째 하는 건데 근데 이 재탕은 이제 초탕보다는 조금 못합니다만은 이제 그래도 맛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상당히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재탕도. 요거 이제 만드는 거는 이제 아까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식초로 한 번 더 진행을 시키면 되죠. 진행을 시키면 독한 감식초가 됩니다. 그럼 그걸 음식 만들 때 여러분들이 아니면 뭐 양념 소스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고기 찍어 먹는 소스 같은 거 만들 때 이 감식초를 사용하게 되면 참 맛있습니다.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그렇게 만들어서 써도 되고 이제 그 물을 붓고 2차 진행하는 거는 제가 다른 동영상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는 그걸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감식초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너무 발효가 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그게 커서 절대 전체 유리병에서 절반 이상을 담으면 안 되고, 그리고 처음에 한 3, 4일 동안은 올라오면 뚜껑을 열어가지고 가스 빼주고 한번 밑으로 이렇게 내려줘야 됩니다. 한 3, 4일 동안 그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에 온도가 굉장히 이제 30도 이상이 오르면 뭐 그날 밤에 이렇게 막 바로 치고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이 감식초는 정말로 막 발효,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발효가 잘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된 이게 이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며칠간은 온도를 너무 올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올릴 수 있다 그래도 너무 한 3, 4일 정도를 올리지 마시고 3, 4일 지나오는 데 온도를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확 올라오는 그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막 이게 올라와 천장까지 막 치는 경우에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제일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홍시 발효 식초 만드는 거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요리책은 늘 이제 어렵습니다. 제가 또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